Es ist ja wunderschön. Hier gibt's auch Gemüse. Es ist ein Paradiesgarten. Wie lange dauert das? Das dauert 7 Stunden, 400 bis 500. Ja, 500. Also. Die Juden sind da drüben hinter der Mauer. Also da haben wir auch noch Wein gepflanzt, damit das zuwächst, damit man das nicht mehr so sieht. Also brennen, abkühlen, entladen, nachladen. Und Dauerbetrieb.네, 6월 둘째 주 금요일 박스오피스 순위 보시겠습니다. 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의 속편이 전편에 버금가는 만듦새라는 평가 속에 개봉 직후 바로 박스오피스 1위로 진입했습니다. 김태용 탕웨이 부부의 원더랜드가 2위인데 평가와 흥행은 다소 부진한 편입니다.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퓨리오사는 150만 관객 돌파 직전입니다. 아이디어와 입소문으로 선전하고 있는 중저예산 한국 영화 드라이브와 그녀는 죽었다가 4위와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순위입니다. 예술 영화로는 빠른 흥행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개봉 이후부터 꾸준히 10위권에 포진하면서 7위에 올라있고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잇따라 개봉하는 한국 영화 기대작들인 핸섬 가이즈와 하이제킹이 대규모 시사회로 8위와 9위에 일시적으로 잠시 올라있습니다. 박스오피스 순위는 여기까지였고요. 자리로 가서 현상욱 앵커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보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남자 이주영 논설위원. 자, 이번 주 추천작은 어떤 영화입니까? 이번 주는 이제 영화 팬들의 기대작들이 꽤 많이 포진해 있는 편인데요. 먼저 칸 영화제하고 아카데미에서 수상한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있고요. 네. 그리고 탕웨이 김태용 부부가 13년 만에 다시 뭉친 원더랜드라는 영화가 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히트작 인사이드 아웃이죠. 이거 9년 만에 나온 건데요. 신작이 지금 또 극장에 걸려 있습니다. 네, 자, 존 오브 인터레스트 지난해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이 예술 영화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추천작으로 이 영화를 먼저 골랐는데요. 네. 먼저 포스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저 무슨 그림입니까? 제가 근래 본 영화 포스터 중에 이 영화 네. 포스터가 조금 주민을 하시군요. 틸업도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이 영화 포스터가 가장 잘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캠핑장인가요? 예, 그렇게 생각도 드시죠. 네. 근데 위가 상당히 깜깜하죠. 그렇죠. 네. 예, 밤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시고 뭔가 약간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느낌도 드실 겁니다. 약간 독특하네요 분위기가. 네. 그러면 이제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영상도 한번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떤 가정의 모습이 나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아주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전원주택 같기도 하고요.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넓직한 마당에 작은 풀도 있어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고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은 선베드에 누워가지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관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시대라고 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영화는 80년 전인 1940년대 이 풍경입니다. 그런데 뭔가 요즘 시쳇말로 약간 그 쎄하다 이런 느낌은 좀 안 드세요? 어떻습니까? 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음악도 좀 음산하고. 분위기가 좀 음산하죠? 예, 예. 예. 자세히 보시면 담장 넘어 저 굴뚝에서 예. 잿빛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영화사의 2023년 최고 영화를 뽑아라 그러면 네. 그중 한 편으로 올라갈 것이 거의 확실한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다섯 남매를 둔 한 독일인 가족의 네. 평화로운 일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관사 옆에 있는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공무원이고요. 어머니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정원을 가꾸면서 일종의 파출부들과 살림살이를 합니다. 네, 네. 그렇죠? 아이들은 물놀이 즐기고 전쟁놀이하고 구김살 없는 정말 유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줄거리의 답니다. 네? 줄거리는 이게 단데 네. 반전은 이 평화로운 주택 담장 저 너머에 바로 옆에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절명 수용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을 막 저
가스실에서 맞습니다. 다 죽이고 막 거기서 화장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런 데인가요? 예, 무려 110만 명의 예, 희생자들이 발생한 아우슈비츠 전병 수용소고요. 아버지가 출퇴근하던 게가 바로 거기입니다. 직장이? 예, 직장이. 그리고 저 아버지가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령관인 루돌프 헤스라는 나치입니다. 네. 그 인물이 실존 인물이에요. 아, 그래요? 사진 잠깐 보여주시죠. 네, 저 왼쪽에서 두 번째 인물이 여기가 이제 아우슈비츠 인근 공장인데요. 네. 여기 시찰하는 히틀러 친위대장이자 게슈타포의 수장인 하인리 힘러라는 사람이고요. 군인은 아니었나 보죠? 군인입니다. 군입니다.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암열. 아, 예, 저 사람이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인 루돌프 헤스입니다. 아우슈비츠 소장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게 바로 헤스의 가족입니다. 헤스는 이제 자신의 딸에게는 밤에 침대에서 책을 읽어주고 뭐 이렇게 자상하게 대하고 평범한 아버지였는데요. 담장 넘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출근해서 110만 명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실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도록 만든 사람이죠. 저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가족들한테도 다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영화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네, 히틀러가 자기가 키우던 개가 죽었다고 사흘을 방황하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얘기 참 유명한 얘기. 네, 자, 이 영화가 실제로 아우슈비츠 근처에서 찍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홀로코스트를 다룬 되게 유명한 영화 아마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쉰들러 리스트라는 네.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아, 그럼요. 그건 봤죠. 스필버그의 네. 유일한 그 아카데미 작품상 영화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문화유산인 아우슈비츠의 허가를 받아서 이 영화를 찍었습니다. 아, 근데 쉰들러 리스트가 벌써 30년 됐습니까? 그렇죠. 아, 이걸 봤다 오늘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거짓말은 그만하시고 생각 마시고요. 근데 이게 실제 집에서 찍으려고는 했는데 네. 실제 집이 너무 낡고 해서 촬영이 어려워가지고 네. 바로 그 집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에 과거 사진하고 네. 보면은 저기 과거 사진들이 그대로 저 진짜 진짜 옛날 사진입니다. 그걸 다 봉원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대로 도면을 이용해서 세트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10대를 마치 집 곳곳에다가 저렇게 CCTV처럼 설치했어요. 네. 배우들도 저거를 일부는 볼 수 없게 했습니다. 그냥 마치 자연스러운 생활을 그렇죠. 듣듯이. 바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명도 거의 쓰지 않고 자연광만으로 찍어서 마치 실제 한 가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촬영 감독하고 주연 배우 감독의 얘기 차례로 한번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He said, we don't want to make this like a movie set. There was no lighting, there was no film gear on the set, only like cameras. So they wired the whole house with the cameras. Some of them were hidden, some of them were visible, but no camera people were behind it. We were all in a trailer over the wall, basically. How it affects the acting, you definitely knew you were all alone with a history, with all the things that were present in that house that I cannot even explain. 네, 뭐 그런데 이 영화는 꼭 극장 가서 보라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네. 대개 보면 극장 가서 봐야 되는 영화들은 뭐 탁권이라든지 뭐 이렇게 맞아요. 스펙타클하고 맞아요. 액션이 있다든가 뭐 그런 영화들이 극장에 꼭 필요한 영화잖아요. 근데 왜 이건 극장 가서 봐야 되는 거죠? 사실 그 비주얼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음향 때문입니다. 영화가 이제 아카데미 음향상을 받았거든요. 두 개 부문을 받았는데 국제 장편 영화상도 네. 받고요. 영화 내내 이렇게 묵직하고 뭐 잔잔한 장면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까 처음에 살짝 들으셨을 텐데 기분이 나쁜 그런 저음, 예. 뭔가 소음 이런 게 계속 들려와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는 거. 사실 이 장면은 상당히 직접적으로 아우슈비츠 내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상상하게 하는 음향이 깔린 장면을 제가 골라서 가져오긴 했고요. 사람들이 보이진 않는데 소리는 나는군요. 맞아요. 네. 나머지 대부분의 장면에 삽입된 음향은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TV 모니터로는 사실 제대로 느낌을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났던 파리의 시가나 네. 생활에서 들리는 그런 소음, 이걸 굉장히 수백 가지 음향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길한 기운으로 관객을 이렇게 좀 압박해오는 이런 사운드, 이거는 사실은 집에선 좀 느끼가 어렵고 네. 극장에 가서 충분한 음향으로 들어야 느끼기가 좀 수월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게 예술 영화인데 네. 예술 영화는 되게 뭐 흥행하고는 큰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좀 어렵죠. 예. 네. 근데 이건 흥행도 잘 된다고요? 네. 원래 이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고 네. 하더라도 뭐 기생충 같은 우리 영화가 아니라면 그렇죠. 사실 흥행이 좀 어려워요. 지난해 이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게 추락의 해부인데
올해 개봉해서 10만 명을 겨우 넘겼는데 네. 이것도 예술 영화로는 상당히 히트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개봉 9일 만에 벌써 8만 관객을 넘겼습니다. 추락의 해부는 같은 기간에 이제 한 5만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추락의 해부는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이고 네. 이 영화는 바로 그 뒤를 이어서 그랑프리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이제 이 영화가 가여운 것들 그리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을 제치고 올해 독립 예술 영화 흥행 3위에 올라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콜로코스트 이게 유태인 학살은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고 유명한 소재이기 때문에 네. 이걸 다룬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영화는 그 이전에 홀로코스트 다룬 작품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실 쉰들러 리스트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뭐 사울의 아들 이런 수많은 홀로코스트 영화가 거의 피해자의 위주, 희생자 그렇죠. 위주로 그 서사를 다뤘지만 이건 보셨다시피 이제 가해자의 서사입니다. 사실은 그런 피해자들이 희생자들이 직접적으로 만행을 겪는 모습은 단 한 컷도 이 영화에 나오지 않아요. 음향으로만 추측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아까 연기 나고 막 비명 소리 나고 그런 것들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홀로코스트 영화에서는 당연히 가해자를 이렇게 악랄하고 잔인한 인간 같지도 않은 존재로 그리는데 그렇죠. 이 영화에서는 이 아우슈비츠의 소장인 가해자를 적어도 집에서는 다정하고 평범한 아버지. 예 모습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철학자 이제 한나 아렌트가 고안한 개념인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 홀로코스트 실무 총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만 재판을 지켜보면서 취재하면서 네. 쓴 개념인데요.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은 관객들이 희생자를 쉽게 동일시하는 것보다는 영화 속 가해자들한테 스스로를 투영해서 네. 우리 안에 내재된 폭력성 그리고 어떤 무감각함 이런 걸 좀 들여다보게 하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ery easy to see these people committing genocide and thinking they're monsters. That's not me. I'm safe. But they didn't start as mass murderers. They started as boyfriend and girlfriend having dreams about their future. What they wanted for themselves is not that dissimilar to what everybody wants for them. And the whole idea of this project was to be confronted by a reflection of ourselves on some level. 실제로 뭐 나치 전범 재판 같은 것도 하면 그 전범으로 잡혀 나온 사람들이 아니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바로 그거죠. 그 아이만 했던 얘기죠. 그렇죠. 예, 예. 뭐 사실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자각은 사람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나는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상관에 시키는 일을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라는 논리였죠. 예. 그런 논리를 이제 전범들이 펼쳤고 그 논리는 뭐 나중에 다 부서지게 돼 있지만.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영화가 예. 그 아까 여배우 그 예. 패스의 부인이 산드라 필러라고 예. 제가 사실 추락의 해부 때 여주인공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도 이제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독일 여성이었지만 영어도 쓰고 프랑스어도 쓰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예. 여기서는 본인의 이제 모국인 독일 여성 역할을 너무나 잘 수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주연한 영화가 추락의 해부는 황금종려상 후보로 가고 네. 황금종려상을 받고 네. 그다음에 이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어요. 네. 근데 칸의 규칙 같은 뭐 그러니까 뭐 규칙이라고 할 건 없지만 관례 같은 게 네. 상을 하나 받으면 다른 상을 주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황금종려상을 받았는데 여우주연상을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등상, 2등상을 영화에서 다 받았고 거기에 지대한 네.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드라 필러는 사실 여우주연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상복이 좀 없네요. 네. 자, 이 영화의 제목, 네. Zone of Interest. 그러니까 뭐 무슨,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사실 그 관심구역, 그냥 직역하면 네. 네. 관심구역이라는 뜻이기도 네. 하죠. 근데 일종의 나치가 쓴 완곡어법 같은 건데요. 이게 독일어로는 히틀러가 유대인 말살 계획을 네. 독일어라서 좀 보겠습니다. 엔트레성, 그러니까 네. 영어로 하면 파이널 솔루션이라고 네. 불렀어요. 야 유대인 다 가서 43명 최종 해결책, 최종 해결책으로 그거를 내민 거죠. 그거를 불렀는데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바로 이 최종 해결책을
이 벌어진 아우슈비츠를 둘러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둘러싼 그 40km 40제곱킬로미터의 지역을 이끌는 말입니다. 여긴 사실 수용소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 주변에 공장들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그 곧 죽을 사람들을 동원해다가 노동을 시키고 군수품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한 거죠. 정말 참혹한 비극이었죠. 네. 자, 그럼 이밖에 주말 극장가에서 볼만한 영화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픽사의 세계적인 히트작이죠. 네. 인사이드 아웃의 속편인 인사이드 아웃 2입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예. 2015년에 사실 인사이드 아웃이 나왔어요. 나와서 거의 이제 500만 관객을 동원했거든요. 네. 1편에는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캐릭터들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이렇게 다섯 개의 감정 캐릭터가 있거든요. 감정이 캐릭터로 나오는 참 특이한. 그렇죠. 것들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인공인 라일리가 사춘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네 개가 추가가 돼요. 불안이. 사춘기가 되면 약간 불안하고. 그다음에 질풍노도의 그렇죠. 시기죠. 네. 당황이. 그다음에 따분이. 저 뚱뚱한 저 친구가 당황인데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따분이, 불업이. 이렇게 네 개의 감정 캐릭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야기는 그만큼 다채로워졌고요. 그만큼 사실은 조금 줄거리가 복잡해지기도 했어요. 네. 그렇지만 전편을 보신 분이라면 역시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많고요. 그리고 막판에 성인들도 이렇게 되게 가슴을 찡하게 위로하는 픽사 디즈니 특유의 감동 포인트도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보기 좋겠네요. 네, 다음은 아까 소개해드렸죠. 탕웨이, 수지, 정유미, 박보검, 최우식, 공유 등 스타들이 즐비하게 출연한 원더랜드라는 영화입니다. 만추에 이어서 김태용, 탕웨이 부부의 두 번째 합작품이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사망한 가족이나 지인을 인공지능 환경에서 디지털로 재구성해가지고 현실의 인물들하고 생생하게 소통을 하게 하는 서비스. 이게 바로 원더랜드라는 서비스거든요. 또 요즘 실제로도 사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이제 거의 가능에 가까워지고 있죠. 인기 SF 소설가죠. 김초엽 씨의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 실린 관내분실 등의 작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자, 오늘 시네멘터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주영 논설위원도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